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싼 그릇이 있네요. 야, 웬일이냐. 세상에 한 개 천 원이야 그럼? 도대체 뭘로 만든 거죠? 그리고 누가 만들기에 이렇게 싼 거야? 야매주부께서는 일산 커스커에 도착하면 언제나 옷부터 손이 갑니다. 입구에 있다 보니 그렇긴 합니다만 주로 본인 옷보다는 남편 옷을 먼저 챙깁니다. 본인 옷은 백화점에서 주로 사다 보니까 남편 옷은 그냥 대충 코스트코에서 사주는 거죠. 참 착한 분입니다. 남편에게 어울릴만한 바지 하나를 골랐는데요. 야, 이거 대박. 만져봐. 잠옷 골프복. 그래도 얘는 안 돼. 왜 안 되냐? 너무 할아버지 같아. 뭐라고 그러셨죠? 너무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아니, 누가 봐도 할아버지인데? 아, 웃기는 청년일세. 여름이 가까우는 요즘 신을 만한 양말 하나 추천드립니다. 페이크 삭스라고 하죠? 목이 없는 양말. 슬림 쿠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진짜 바닥에 살짝 쿠션이 살아있는 양말입니다. 바닥이 도톰하죠? 페이크 삭스는 몇 번 신으면 홀랑홀랑 벗겨져서 걸을 때 반쪽짜리 양말을 신을 때가 많은데 이건 매우 쫀쫀합니다.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커스코 첫 번째 추천 상품입니다. 남자용, 여자용이 있는데 7피스에 12,990원. 야매주부.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필요한 상품인데요.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제일 무섭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찐득이가 사실 무섭습니다. 참진드기라는 벌레입니다. 이 진드기한테 물렸을 경우 아직 치료제가 없다 보니 올해만 벌써 20명이 숨졌습니다.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과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가 기능 저하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몸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상품이고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일단 캡처해 놓으시죠. 이번엔 불만 내는 토치입니다. 이건 봐도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단순한데 소리가 좀 무섭단 말이죠.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가 엄청 겁나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화불맛 때문이죠. 고급 스테이크집의 맛을 우리 집에서 맛볼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보는 남편 시키면 됩니다. 여보, 불 좀 싸질러 줄래?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그냥 저를 불러주세요. 비행기값 120만 원만 받고 불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웬 비행기값이냐고요? 그 시간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직화불 맛 한번 맛보시면 이 토치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커스커에 데리고 다니는 구루마. 굴러다니는 아이스팩인데요. 물론 저는 커스커를 걸어다니기 때문에 더 필요하긴 해도 여러분들께서도 차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마트를 갈 때 혹은 캠핑을 갈 때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있죠. 냉동식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집이 멀어. 그리고 커스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은데 집이 멀어. 요 상품 좋습니다. 야매주부. 샐러드 볼 세트가 나왔네요. 이거는 7피스예요. 큰 볼에다가 샐러드 넣고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상품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물김치를 담아서 늘 이 그릇에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추천 상품은 아니고요. 그냥 추억 상품이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싼 그릇이 있네요. 야, 웬일이냐. 세상에 한 개 천 원이야 그럼? 도대체 뭘로 만든 거죠? 그리고 누가 만들기에 이렇게 싼 거야? 모슴이나 노예들이 있나? 싸서 좋긴 한데 아유 쌍스러 그릇이. 근데 이것도 싸. 스프볼. 이것 좀 봐봐. 스프볼이 둘레 여섯 개인데 이것도 15,990원이야. 한 개 2,000원.
집에서 정리하고 정리함에다가 라벨 붙이는 거야. 글씨 써가지고 요거.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시죠? 양념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간장인지 참기름인지, 요건 맛간장과 오미자거든요. 유자청인지 생강청인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구매 추천하지 않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글씨가 계속 작은 것만 나와서 아주 성질 나빠졌습니다. 큰 글씨 하나 성공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돌대가리 소리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IQ 140 이상만 구매 추천드립니다. 요기계로 IQ 테스트 하실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서 프로틴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프로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이 주식처럼 먹는 건강식품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 집은 이렇게 많은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찾아먹는 식품은 역시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물론 비타민과 유산균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드시는 프로틴은 이 셀렉스가 아닐까요? 그렇기도 한 것이 셀렉스는 커스코에도 있고 트레이더스에도 있고 모든 마트에 다 깔려있죠. 그만큼 셀렉스가 단백질 건강식품으로서 청평이나 있다는 듯 아닐까요? 저는 사실 야매주부가 추천해 주셔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잘게 아주 쪼개서 저분자라고 하는데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만들었고 또 이런 단백질들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유는 사실 그만한 양의 단백질을 먹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소개 한번 드렸었죠. 저는 프로틴을 마실 때 아몬드 우유를 함께 타서 마신다고. 이유는 저는 우유를 마시면 폐아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셀렉스를 저는 왜 마시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이 유당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속이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황금 뚜껑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 프리라고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이 중장년층에게 정말 좋긴 하는데 사냥류나 초유 우유에는 유당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 셀렉스 단백질은 유당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락토 프리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물이나 아몬드 우유에 타서 마셔도 충분히 먹을 만한데 야매주부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프로틴을 우유에 타서 먹을 때도 있고 두유에 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맹물에도 먹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먹을 적에는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요. 너트를 넣습니다. 뭐예요? 뭐 그냥 집에 있는 잡다한 것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집어 넣으면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에 따른 근육 기능 저하를 근감소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은 규칙적인 운동과 매일 권장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60세 이상이면 단백질이 60% 이상이 부족하고 65세 이상이면 칼슘이 82.7%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렉스 제품은 그 덴마크 1위 유제품 회사인 기업에서 자연 방목한 소, 거기에서 원유를 가져온대요. 그 자연 방목한 소에서 이제 원유를 받아오는데 이 원유에서 유당하고 지방을 제거하고 나면은 1%도 안 되는 분리유청 단백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유업은 지난 54년간 국민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연구해온 기업이고요. 네, 요거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요거를 영양 설계를 했고 또 테스트도 한국 사람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알아봤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누굽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매일 유업에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번에 그 셀렉스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저렴하게 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매주 구독자분들께 지금까지 없었던 세일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신 야매주 구독자분들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요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셀렉스 링크 URL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보시는 제품은 따끈따끈한 프리미엄 신상 골드 뚜껑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 프리입니다. 야매주부. 잠깐, 여름철에 알면 좋을 만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냉동이든 냉장이든 집에 가져가려면 집이 멀어서 걱정이신 분들, 코스코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팩을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생선의 코너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가면 잘 없더라고요. 여기 이런 문구가 써있죠? 소진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난 집이 먼데 당신네들 쓰는 얼음이라도 내놔라 하면서 진상 피시고 또 하얀 배 까고 배 째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회를 뜨는 곳이거든요. 회칼 무섭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큰일 나죠.